아, 20번. 20번의 전체적인 내용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을 해라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네가 식사를 시작할 때 디너로 빵으로 빵 같은 걸로 식사를 시작하면 전체 식사 때도 즉 이제 메인 디시 이런 것들을 먹을 때도 더 많은 빵 성분인 녹말이라든지 아니면 더 적은 단백질이라든지 이렇게 먹게 되니까 이런 그 식사를 시작할 때는 좀더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해라. 뭐 이런 아주 싫은 내용. 이런 싫은 내용. 자,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색깔은 빨간색으로 좀 바꾸고. 자, 그래서 the dish. 요리는 근데 you start with 너가 시작하는 요리는 serve 역할을 하는데 as your anchor food 닷을 내리는 음식으로서 역할을 하더라. 어떤 의미냐면 닷을 내리면 그거 거기에 이제 고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처음 네가 식사하는 그런 요리가 이렇게 곧그 식사 전체 내용을 좀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For your entire meal, 너의 전체 식사를 위해서 고정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Experiment, 실험이 쇼 보여주는데 이하를 보여주더라. 자, 해서 people eat 사람이 먹습니다. Nearly 50% greater quantity of the food. 거의 50%의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They eat first. 그들이 처음에 먹는 음식을 더 많이 먹더라. 자, so if you start, 너가 만약에 시작한다면 with a dinner roll, 그 빵으로 네가 시작을 해. 그럼 you will eat, 너는 먹을 건데 more starch, 더 많은 녹말을 먹고 less protein. 더 적은 단백질을 먹고 and fewer vegetables 더 적은 야채들을 먹게 되더라. 자, 여기에서 요런 more 아니 less, fewer 요런 건 내용 문맥상 중요한 단어 키포인트고. 자, 그다음 it 먹어라.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 뭘로 먹어라? Health-based food 더 건강한 음식부터 먹어라. On your plate first 접시 위에다가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어라. As age-old wisdom suggests 그 오래된 지혜가 제안하듯이 this 이 앞문장은 즉 건강한 음식부터 먹어라 라고 했더니 앞문장은 usually means 보통 의미하더라. 뭐를? starting, 시작하는 걸 의미하더라. 뭘로? your vegetables or salad, 야채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걸 의미하더라. 자, if you are going to eat, 너가 be going to, 뭐뭐 할 거라면, 뭐뭐 할 예정이라면, 먹을 예정이라면, 어떤 걸? something unhealthy, 더 건강하지 않은 걸 먹을 예정이라면, at least, 적어도, 자, save it. 그것을 save 해둬라. 어떤 건강한 음식을 save 해둬. at last. 마지막으로 뒤로 미뤄도. 그러니까 나중에 먹어. this. 나중에 먹어라. 라는 이 앞문장은 will give your body. 너의 몸에게 the opportunity. 기회를 줄 것입니다. 어떤 기회? to fill up on better option. 더 좋은 어떤 선택사항으로 채워줄 기회를 줄 거래요. Before you move on, 너가 이동하기 전에 어디로 이동하니? Starches or sugary dessert, 어떤 설탕 디저트라든지 녹말로 먹기 전에 더 좋은 선택사항으로 채워줄 기회를 줄 거래요.